나 집에 안 간다고. 이게 어디서 술주정을? 그럼 너 여기서 노숙할 거야? 야, 나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었다. 그게 뭐? 그게 내 대학교 졸업식 이후 처음이었어. 너네 식구는 매일 하는 거 그거 다 같이 밥 먹는 거 그게 나한테는 제일 어려운 일이었거든. 그걸 오늘 했는데 아니다. 그것도 먹다 말았지. 야, 나 너네 집갈 때마다 진짜 엄청 부러운 거 있어. 가족 사진. 우리 집에는 다 있는데 그게 없어. 아니야.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. 쟤쌤, 엄마 아빠 이혼한대. 나는 늘 무서웠다. 이런 날이 올까 봐. 6살 때도, 7살 때도, 18살 때도. 아니, 근데 34살에 왔으니까 생각보다 늦게 왔네. 근데 그래도 무서워. 왜 어른이 됐는데도 부모의 이혼은 상처인 걸까? 엄마도 아빠도 각자 인생이 있다는 걸 아는데, 근데 그래도 나는 두 분이 각자 행복하기보다는 여전히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.